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채널은 소설을 직접 써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소설은 장편 소설 프로의 세계입니다. 이 소설은 골프계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는 소설입니다. 모든 골프 프로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소설 속 주인공 현일과 같은 프로도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경악할 것입니다. 소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프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외로운 중년의 여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프로의 세계는 원고 1000매 가까이 됩니다. 먼 길을 혼자 가면 지루하지만 저에게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프로의 세계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현일은 오늘따라 골프 레슨을 허둥지둥 성의 없이 마치고 들뜬 마음으로 주차장으로 뛰어나갔다. 어제 새로 산 자동차는 오늘따라 구름 한 점 없이 반짝이는 햇살 아래서 멀리서도 위용을 품어내고 있었다. 주변의 차들은 그의 차의 들러리 정도로 보였고 멀리 있는 자신의 차만 두각되어 보였다. 역시 남자는 포르쉐지. 음하하. 차를 보자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눈과 입이 헤벌어지고 있었다. 골프 연습을 하러 온 회원이 마침 그의 주차된 차 바로 옆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다. 현일은 자신의 차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차에서 내린 회원은 웃으며 다가오는 현일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고 현일은 대답 대신 자기의 차를 얼른 눈짓으로 가리켰다. 아, 이 차가 김프로 차였어? 네, 드디어 장만했습니다. 현일은 어깨와 목에 힘을 주고 꿋꿋한 자세로 당당히 말했다. 마침 다른 회원이 또 지나가다 한마디 거들었다. 스포츠카는 역시 젊고 잘생긴 사람이 타야지. 잘 어울리는구먼. 하하,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한때지. 뭐든지 때가 있어. 우리처럼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차는 어울리지도 않아서. 알아봐주는 회원들의 센스 있는 칭찬에 현일은 더없이 기분이 우쭐해졌다. 유난히 햇살이 맑은 오후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은 파라타모테 푸른 물이 떨어질 정도였고 구름은 오늘따라 티없이 하였다. 그런데 어떤 생각에 이르자 안개가 태양 앞에서 맥을 못 추듯 그의 미소도 순식간 사그라들었다. 잠시 미간이 좁혀졌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고개를 흔든 다음 두어 발짝 물러서서 차를 다시 바라보았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실 다른 놈들은 이런 기회를 못 잡아 눈을 휘번덕거리잖아. 현일은 정당하게 자신이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사지 않은 자동차 앞에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시 자신감이 솟은 현일은 혼잣말로 이렇게 덧붙였다.
열심히 성실하게 세상을 사는 놈들 보면 다 어이가 없잖은가? 정상적인 수입만으로 언제 마음에 드는 집을 사고 차를 사겠어? 찌질한 것들. 현일은 어머님이 물려주신 우월한 유전인자를 차 유리를 통해 다시 한번 쓱 확인하며 부모님께 새삼 고마움을 느꼈다. 사실 현일을 이렇게 만든 건 사모님들이었다. 프로가 되고 처음 레슨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도 은밀하고 귀한 곳을 온몸과 마음을 바쳐 선물과 함께 벌려주니 남자 입장에서 그냥 고마울 뿐 유혹하는 여자들을 거부하기란 현일의 몸은 그냥 너무 젊었을 뿐이었다. 처음엔 사실 가정에 있는 사모님을 접근한다는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간혹 마음에 드는 사모님이 있다 하더라도 남의 여자를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떤 고난이도의 화려한 테크닉과 고도의 머리를 써야 얻게 되는 줄 알았다. 급할 게 없는 잘생긴 현일의 입장에서는 굳이 머리 복잡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 굳이 유부녀가 아니라도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젊은 여자 중에도 돌싱녀도 많았고 처녀들도 성이 개방된 세상이라 여자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는 무엇보다 쉬운 일이었다. 찬란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세상인가. 뜻밖에도 결혼한 여자 중에도 외로운 여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골프 프로가 되고 나서 알게 되었다. 불륜을 처음 시작할 땐 달래나 보자라는 식으로 장난삼아 슬쩍 운을 떼어봤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뱀이 때가 되면 험을 벗듯 아주 자연스레 옷을 벗어주어 깜짝 놀랐다. 어마어마한 세계였고 앞으로 현일은 얼마나 많은 여자를 더 안아줘야 할지 앞으로 어떤 여자들과의 만남이 펼쳐질지 포르쉐 앞에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며 가슴이 벅찼다. 나는 아직 30대. 난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을 쌓을수록 사모님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경험할수록 여자 다루는 실력은 날로 향상하여 이젠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은근한 눈빛만 따뜻하게 내비쳐도 먼저 난리들이었다. 남편과의 의무방어전으로 성에 지쳐있거나 혹은 성에 굶주린 사모님들은 김프로만의 섹시한 미소에 넘어가지 않는 여자들이 없었다. 알아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혼자서 착각하며 음란한 대하 소설을 쓰면서 사랑에 빠지는 사모님들이 넘치고도 넘쳤다. 그런 여자들은 김프로가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골프대학 입학. 현일에겐 여러 개의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걸어 다니는 마네킹, 이태리 남자, 조강미남, 완벽한 황금 비율, 조상이 나라를 구한 얼굴. 현일은 배꼽을 중심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가 완벽했으며 상반신에서 목을 타고 올라가 붙어있는 머리는 아름답게 조각한 마네킹 같은 외모에 한번 미소를 짓기만 하면 찬란했던 햇빛도 현일의 미소 앞에서는 부끄러워 단번에 고개 숙였고 지나가는 개도 반할 정도였다. 거기다 변성기가 지나더니 목소리도 남성다워졌다. 현일의 체력이랄까 건강이랄까 아침마다 불뚝불뚝 터질 듯 솟아오른 남성은 손으로라도 달래주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현일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며 굳게 마음 먹고 공부하려 해도 책상 앞에만 앉으면 영락 없이 같이 영어 과외를 하는 연희가 떠올랐다. 아무리 여자 생각을 떨구고 공부하려 해도 연희의 부드럽고 하얀 손과 출렁이던 반짝이는 검은 머릿결과 그녀의 봉긋한 가슴이 떠올랐다. 그녀의 머릿결과 가슴이 출렁일 때마다 봄꽃 같은 향기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았다.
혼자 있을 땐 그녀의 몸이 수시로 클로즈업 되었고 문제는 그럴 때마다 현일의 아래가 자꾸 뻐근해져 갔다. 밤마다 학교 운동장으로 가서 땀이 범벅이 되도록 기진맥진할 때까지 뛰어봤지만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영락없이 연희와 은정이가 떠올랐다. 죽도록 달려 남아있는 힘을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봉크 솟은 그녀들의 가슴만 크게 다가올 뿐이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떼어버리려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연희의 봉긋한 가슴과 은정의 입을 가리고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까지 정신없이 교차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녀들은 떨어지지 않았다. 현일 아버지는 아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보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아이고, 누구 닮아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원? 현일 엄마는 재미나게 보던 TV 드라마의 볼륨을 줄이고 남편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날 때가 되어가서 한창 클라이막스로 달리고 있는데 하필 남편이 아들 성적을 들먹이고 있었다. 아니, 지금 드라마가 눈에 들어와? 아들이 저 모양인 건 당신이 제대로 집에서 공부할 분위기를 안 잡아주니까 애가 저 모양이 되는 거라고. 왜 또 내 탓이야? 그렇잖아. 애가 고3인데 드라마나 보면서 쳐울고 있으니. 에이, 젠장. 어찌된 게 마누라는 예의 그 고3 엄마들과는 다른 여유로움으로 만날 TV만 보고 있었다. 어떤 날은 쳐울었다가 쳐웃었다가 지가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주인공보다 더 서럽게 울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여편네 아니었던가. 평소 아내의 머리를 닮아 아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현일의 아버지는 그동안 꾹 참았던 화를 버럭 내질렀다. 현일이 성적으론 지방대학도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난 우리 현일이 공부머리 아닌 거 벌써 알았는데 뭐. 당신은 바랄 걸 바라라고. 뭐라고? 아니, 애가 공부머리가 아니라니? 그렇잖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뻔한 이치인데 우리 둘 다 머리가 별로이지 않았나? 이런 찢어진 입이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저런 무식한 여편네를, 아휴. 현일 아빠는 주먹이 머리끝까지 올라갔다가 죄 없는 병만 내리쳤다. 테이블 위에 있는 담배를 들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며 한마디 했다. 결혼은 예쁜 여자하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현일 아버지는 속이 터져 급하게 줄담배를 피우고는 다시 집으로 올라왔다. 집에 들어와 보니 TV는 꺼져 있었다. 마누라가 또다시 드라마를 쳐보고 있었으면 리모컨을 빼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벼르면서 올라왔었다. 현일 엄마는 남편의 눈치를 살살 보며 말했다. 여보, 어차피 현일인 공부머리는 아닌 것 같고 건강한 당신 닮은 타고난 체력으로 운동이나 시키는 게 어때? 운동? 허허, 운동이 누구 집 애 이름이야? 여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번만 믿어줘보자. 어중간한 사립대 가서 평범한 공부하느니 저 좋아하는 운동하고 살게 해주자. 스포츠는 뭐? 아무나 성공하나? 현일 아버지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눈빛으로 마누라를 한심하게 쳐다봤다. 우리 현일인 다행히 골프에는 소질이 있다잖아. 현일 엄마는 언제부턴가 이미 속으로 마음을 정했었지만 남편이 공부를 타령하니 눈치만 보다가 간신히 말을 꺼낸 것이다. 공부보다 더 힘든 게 스포츠라고. 남들 성공한 거 보면 다 쉬워 보이지만 막상 스포츠로 이름 날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기나 알아? 차라리 하늘에 별을 따는 게 쉽지. 혹시 알아? 골프로 이름을 날릴지. 이름을 날려? 골프로 이름을 날리려면 어렸을 적부터 했던 아이들이 천지 빛깔인데 이제 시작한 애가 어떻게 이름을 날릴 수가 있겠어?
아니 뭐 이름을 꼭 날리지 않으면 어때? 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밥이나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 나이 먹고 보니 인생 뭐 별거 없더라. 그저 밥술이나 먹고 마음 편히 사는 게 최고 아냐? 골프라. 그럼 현일이 골프로 타고났다면 뭐 남자 박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은 골프하면 박셀이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왜 그래? 언제적 박셀이를? 1998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US 여자 오픈이 열린 미국 블랙 울프런 골프장에서 박세리는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다. 연장 라운드에서도 17홀까지 동타를 겨루었고 18홀에서 박세리가 친 티샷이 왼쪽으로 감기면서 해저드 경사면 러프에 아슬아슬하게 걸리고 말았다. 우승을 놓치게 될까? 온 국민은 한탄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돌연 박세리는 양말을 벗고 경사가 심한 해저드 경사면에 불편한 스탠스로 자세를 잡고 섰다. 그럴 경우 보통의 선수들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일벌타를 먹고 드롭하는 것에 비해 박세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장전 마지막 홀인 만큼 한타를 벌타를 먹는다는 것은 1등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고 박세리는 이에 심사숙고 끝에 과감하면서도 순간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타수를 줄일 수 있는 승부수를 걸었던 것이다. 그 결정을 하기까지 짧은 시간 박세리 선수는 여자의 심장으로 얼마나 떨렸을까는 불문가지였다. 그때 국민들도 방송을 지켜보면서 같이 숨을 죽이고 있었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해저드 러프에 그것도 러프 중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위치에 위태하게 걸린 볼이 나이스 아웃이 되길 두 손을 모아 5천만이 한 마음으로 응원했었다. 그녀의 집중력과 국민의 기도가 한데 어우러져 결국 그녀의 선택은 최선이 되었고 다시 동타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다. 그 다음 파4홀에서 박세리 그린 위에서의 롱퍼시 홀컵이 잡아당기는 듯 볼이 빨려 들어가며 우승을 거머쥐게 되자 화면을 뚫어져라 지켜보던 온 국민은 벌떡 일어나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며 눈물까지 흘린 이를 그 누가 잊으랴. 박세리가 벗은 양말 속 하얀 발은 갈색으로 그을린 종아리 위의 피부색과 대조를 이루었고 박세리는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전설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그때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 위기로 국민의 대부분이 실의에 빠져 있을 때였다. 잠시 둘은 박세리가 그날 맨발 투혼을 했던 장면을 TV로 보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박세리가 대회 중에 해저드 빠졌을 때 신을 벗고 맨발로 투혼해서 우승했던 그 장면은 정말 영원히 우리 국민 가슴에 잊지 못할 별처럼 박혀있지.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현일 엄마는 기회다 생각하고 얼른 말을 받았다. 혹시 모르지 우리 아들도 남자 박세리가 될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타고난 저마다의 특기를 살려 전문성을 띠는 직업을 갖는 게 억지로 공부시켜 어정쩡한 대학 나오는 것보다 어쩌면 미래가 보장될지도 모르는 일이라니까. 현일 아버지는 학창시절 자신이 야구하다 중도에 포기한 일을 떠올리며 혼자 생각했다. 야구나 골프나 원심력을 이용하는 이치는 같으니 현일이 자신을 닮아 골프를 잘 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골프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였다. 요즘 세상 공부가 다는 아니라지만 일단 공부가 되고 스포츠가 있는 거지. 지적 수준 낮은 스포츠인은 대중에게 환영도 못 받는다고. 알아.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들은 영어는 잘하니까 대회 나가 우승하면 인터뷰 하나는 멋지게 할 거야. 스포츠 중에서도 골프는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어쩌려고 그래? 뭔 대책이라도 있어?
현일 아버지는 무슨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어서 아내가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의심 반 희망 반의 눈초리로 마누라를 바라보았다. 이번에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상가 팔려고. 임대료도 적지 않게 들어오는데 그걸 팔려고? 현일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사실 장인어른 돌아가시며 물려받은 상가에서 월세가 들어오자 이제 조금 허리를 펴고 사는 것 같았는데 그걸 팔자니. 현일 아버지는 그동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친구들에게 술도 한번 마음껏 사지 못하며 기죽어 지내다가 상가에서 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생활에 여유가 생겨 요즘 들어 친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술도 사고 밥도 사는 재미에 빠져 살고 있었다. 이제 사람 노릇 좀 하고 사는가 싶었는데 아들 때문에 상가를 팔아야 하는 현실이 영 마뜩지 않아 입맛이 썼다. 자신의 특기가 무엇인지 몰라 미래가 불투명했던 현일은 결국 엄마의 입김으로 골프대학에 들어갔고 골프대학에서 단연코 현일보다 멋진 폼은 없었다. 교수님이나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다. 전국 규모의 학생부 대회에서 상도 받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일은 드라이버샷이나 아이언샷은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난데 반해 퍼팅이 난조가 심해 그날 컨디션에 따라 점수가 오락가락했다. 첫 홀에서 실수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론 다음 홀 역시 볼 라인을 잘 읽어낼 수가 없었다. 현일은 퍼팅을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불안증에 시달려 대회 때마다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KPG의 실기 시험에서 퍼팅에 흔들릴까봐 진정제를 먹고 나갔음에도 심리적인 불안이 워낙 커 그날도 결국 진정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다른 선수들보다 드라이버 샷이 보통 20야드는 더 나갔고 파4홀에서 세컨샷이 온그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퍼팅에서 투퍼디 이상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일쑤였다. 결국 KPG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 USGTF 티칭 프로 자격으로 일반 레슨 프로가 되기로 하였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으며 현일은 그럭저럭 골프 프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현일의 진정한 세계는 골프가 아니었다.